9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니엘 9장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순두 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1900년대 초에 영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영화는 그 후에 약 한 60년 동안 똑같은 제목으로 7번이나 거듭거듭 제작이 되었어요. 여러 다른 디렉터를 통해서. 이 영화의 제목은 폼페이 최후의 날입니다. 영어로 하면 The Last Days of Pompeii라는 영화죠. 이 영화는 고대 로마 시대에 폼페이라는 도시가 화산으로 멸망을 당했던 것을 주제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1900년도에 전부 다 120년 전이죠. 이 영화는 소리가 없는 무음성 영화로 만들어져서 처음으로 상영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60년 동안 이 영화는 여러 번 거듭해서 재탄생했고요. 한 번은 같은 해에 똑같은 타이틀로 두 명의 각기 다른 감독에 의해서 영화가 만들어져서 똑같은 해에 그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감독들이 폼페이의 멸망에 대한 이미지를 포착해버리고 노력을 했고요. 1959년도에는 이 영화가 드디어 칼로로 제작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폼페이는 이태리 남부에 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약 한 2000년 전인 주후 79년도에 그 근방에 있던 베수비우스라는 화산이 폭발하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어요. 멸망되기 이전에 이 도시는 약 한 만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래도 제법 규모가 있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 주변은 비옥한 땅이었고요. 농산물이 풍부해서 로마의 여러 지역에 각종 곡식과 과일을 수출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폼페이는 그 옛날에 수도 시설을 참 잘 갖추었던 도시로서 일반 사람들의 집에까지 따뜻한 물이 넉넉하게 공급되었다고 해요. 대단하죠. 2000년 전에. 그래서 폼페이는 로마 사람들이 휴가를 내서 방문하는 최고의 장소 중 하나로 손꼽히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1만 스퀘어 피트가 되는 호화 호텔도 하나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폼페이는 타락의 도시였어요.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는 매춘업이 도시의 주요 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곳의 예술과 문화도 상당 부분 이런 타락한 생활의 모습을 반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도 타락된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신들이었어요.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을 하자 뜨거운 화산재가 이 도시 위에 갑자기 쏟아져서 내렸습니다. 약 한 6시간 동안 엄청난 분량의 화산재가 산 위에서 뿜어져서 쏟아져 내려왔는데 폼페이는 약 한 20피트나 되는 두꺼운 화산재에 덮여서 하루 만에 그 도시의 많은 부분이 파묻혀서 그 자체를 감추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그 후 한 1500년 정도 까마득하게 잊혀져 있다가 500여 년 전에, 한 400여 년 전에 어느 건축가에 의해서 처음으로 재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폼페이가 유명한 유적지가 된 것은요, 화산재 아래에 파묻혔던 집 안에는 그 당시에 죽었던 사람들이 있던 그대로 보존이 되어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타서 그렇지만 그 형체가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섭씨 250도를 능가하는 뜨거운 화산재로 인해서 거의 순간적으로 그렇게 타 죽었다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참혹한 모습으로 죽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 지역이 위험하다라는 경고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기록에 의하면 주전 79년에 베수비우스 산이 폭발하기 전까지 이 지역에는 여러 차례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고 사상자가 생겼지만 이곳 사람들은 계속 도시를 다시 재건하고는 했던 거예요. 폼페이가 멸망하기 약 한 15년 전에는 이곳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일어난 것과 거의 비슷한 그런 강도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지진을 겪은 후에 어떤 사람들은 폼페이를 떠났습니다. 여기는 더 이상 살 곳이 못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하지만 폼페이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연적인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제각기 이유를 내세우면서 이 타락된 도시에 살기로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렸던 판단이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사실이 불과 15년 후에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던 자연적인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 도시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폼페이 최후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경고를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 1500년 후에 돌같이 굳은 시체로 발견된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의 생생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우리는 장래에 대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예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다니엘서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각자의 영적인 상태를 신중하게 진단해보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번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약속. 우리는 지난주에 다니엘이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는 내용에 대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의 결과로서 바벨론 나라와의 전쟁에서 패망하고 전쟁포로로 끌려갔어 적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읽으면서 이제 곧 몇 년이 안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마무리될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빛을 예루살렘의 그 황폐한 성전을 향하여 비추어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기를 구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니엘 9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다니엘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보내셨어요. 다니엘서에서 천사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몇 차례 등장을 합니다. 또 가브리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했어요. 가브리엘은 늙은 스가랴에게 나타났어 너에게 장차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이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가브리엘은 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해 준 천사이기도 합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비록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였지만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다스리실 것을 미리 마리아에게 알려주었던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 천사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참 많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브리엘 천사는 가장 중대한 내용을 성도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엘은 가브리엘 천사가 사람의 모습과 비슷했고 마치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듯이 그렇게 자기에게 말을 했다라고 여기에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가브리엘 천사가 빠른 속도로 날아서 자기에게로 날아왔는데 그때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들이 매일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아침과 저녁 두 차례에 걸쳐서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저녁 제사는 오후 3시경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였어요. 거기에 더 이상 아무런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더군다나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 한 900마일 정도 떨어진 바벨론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지난 거의 한 70년 동안 참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를 볼 수도 없었던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오랫도록 타국 생활을 하고 있던 다니엘의 생각과 관심은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던 그 제사에 정확하게 맞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신앙 자세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크나큰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땅히 그분께 우리의 사랑과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지만은 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자주 우리의 마음속에서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보고는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지난 한 2년 동안 남이 이해하지 못하는 엄청난 무릎의 고통을 무릅쓰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자, 이런 분들을 보면 아, 나는 저분처럼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과 나의 현실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니엘 9장 22절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가브리엘 천사는 이런 다니엘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려고 자신의 인생 전부를 바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장래에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 내용을 깨닫도록 가브리엘 천사를 그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좀 크게, 우리 이부 예배 순도님들은 목소리 좀 작은 것 같아요. 좀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토록 떨쳐버리지 못했던 문제들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폐한 예루살렘이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것도 그렇게 예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런 이래의 기간이 지나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래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 정확하게는 일곱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의 시간이 일흔 번 지나가야지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래라는 이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때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던 다니엘에게는 이 숫자는 당연히 연수를 의미했을 것입니다. 7년이라는 뜻이겠죠.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의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내용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몇 년이 지나면 이 기간은 다 채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가브리엘 천사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문제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여기에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70년이 아니라 7년 곱하기 70, 즉 490년이 지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기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490년의 기간이 채워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혜택을 누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가브리엘은 여섯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이 그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그분의 권위에 대항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그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끝이 날 것이다 그렇게 가브리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은 죄 가운데 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참 놀라운 약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죄사함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 가브리엘은 영원한 의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예고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의로운 모습, 이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다섯 번째로 환상과 예언이 다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죄와 타락과 멸망으로 얼룩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들이, 그 역사가 하나님과 완전하게 화목한 관계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브리엘은 거룩한 것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 다니엘에게 이것은 이제 한국말에는, 한국 성경에는 거룩한 이가 사람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원어에는 사람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거룩한 것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이 것이 무엇이겠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당연히 생각나게 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새롭게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여섯 가지 은혜, 이 여섯 가지 좋은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많은 부분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리어 성령의 은혜로 죄의 요구를 거절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또 죄사함도 받았습니다. 또 주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주셨어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성경의 많은 예언들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몸된 성전으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자, 우리는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받은 이 장래에 대한 예언의 많은 부분에 대한 혜택을 주님으로 인해서 이미 누리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혜택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적인 현실과 우리의 육신의 그 현실 사이에는 여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죄와 더불어 계속 투쟁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셨지만은 또 때때로는 우리는 불의한 길을 잘못 선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게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은 그런 구원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슬픔과 고난과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서 많이 허덕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삶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방법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한인마켓 때, 제가 보통 한인마켓을 가지 않는데 며칠 전에 심부름 한다고 제가 혼자 한인마켓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하와이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는 교차로 신문을 제가 하나 집어들고 왔습니다. 저는 주로 영어로 뉴스를 접하기 때문에 한인사회의 동정에 대해서는 그리 제가 밝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사무실로 돌아와서 하와이 한인들의 관심사가 그래도 잘 나타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이 교차로 신문을 착 펼쳐서 읽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참 중요한 내용들이 있고 또 도움이 되는 그런 글들이 적혀 있었고요. 그 중에 특별히 저의 시선을 끌었던 것은 점을 쳐준다는 큼직한 전면 광고였습니다. 보셨군요, 여러분들도. 자신은 인간과 신의 중간 역할을 한다면서 고민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속 시원하게 상담을 해주겠다, 그렇게 그게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장래에 다가올 일에 대하여 알려주고 어두운 앞길을 밝혀주겠다라는 그런 광고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휩싸여서 답답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그 희망찬 장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고 그 장래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미래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간이 완전히 채워질 때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이고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완전한 모습을 지니고서 죄와 어둠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가져야 할 희망찬 약속인 것입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경고. 가브리엘 천사는 일흔번의 일에, 즉 490년의 기간 동안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다니엘에게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좀 숫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좀 골치 아프죠, 그렇죠? 그리고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알아듣기 쉽거나 잘 이해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한하신 지혜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선하신 뜻을 여기에 기록을 해두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좀 잠시나마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예순 두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다니엘은 490년의 이 기간을 몇 등분으로 나눠요. 먼저 일곱 이레, 그리고는 62일에, 7일에하고 62일에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69일입니다. 그럼 70일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남았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이렇게 해서 3등분으로 나눕니다. 가브리엘은 먼저 예루살렘을 건설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질 것이고 그때로부터 7일에, 즉 49년, 7749죠? 49년이 걸려서 예루살렘 성이 완성될, 예루살렘
도시가 완성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를 보면 바사왕 아닥사스다 제7년에 왕이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라는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성전을 세우려고 애를 쓰고 또 예루살렘을 수리하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 이것을 다 못합니다. 어쨌든 그 때를 계산해 보면 그게 주전 457년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대략 457년 전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 에스라가 일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 느헤미야가 도착해서 결국 느헤미야가 와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여기 보니까 많은 곤란한 가운데 성이 중건된다 그랬죠?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결국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지난 한 1년 전에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거 다 우리가 지나갔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때 얼마나 성벽을 쌓느라고 애를 쓰고 많은 위협 가운데 그 일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자 성벽을 쌓은 이후에 그 다음에는 성벽만 쌓으면 됩니까? 도시 집들도 다 다시 개조를 해야 되고 도로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도시를 재건하는 것은 추가로 여러 해가 걸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론 7일에 즉 49년의 시간이 지났다면 이것은 457년에서 49년을 빼면 408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408년 가브리엘은 주전 408년부터 62일에 즉 434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졸리십니까? 아니죠? 오케이.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예. 자, 그래서 이 연수 434년이 지나가면 언제가 되느냐? 주후 27년이 됩니다. 주전에서 주후 27년이 돼요. 27년이면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분이 그때 열심히 살았던 때가 있었죠. 그렇죠? 활동하셨던 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주후 30년경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리고 곧바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똑같은 해에 그 해에 30년경에 승천하셨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을 건설한 후에 62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올 것이다 라고 했죠. 이 놀라운 예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 9장 2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기름 부은 왕이 예수님이신데 이분이 오실 건데 똑같이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이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가브리엘은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 왕이 부음 받은 왕이 세워질 것이고 또한 곧 이 왕이 죽을 것이다. 요거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는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그렇게 환영하고 왕을 환영하듯이 그렇게 환영했는데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며칠 후에 돌아가신 겁니다. 자, 이게 62일에 있을 일이다라고 천사가 예고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두 부분 7일에 더하기 62일에 모두 69일에의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한 일입니다. 마지막 7년이 남았어요. 이 마지막 7년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나 한동안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브리엘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결되어서 또 7년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좀 이렇게 이 사이가 있는 거예요. 가브리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훼파되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다시 회복될 것이지만은 장래에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좀 전에 우리 읽었던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님을 죽이는 죄까지 더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예고되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40년 후인
주후 7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받아, 납작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까지 이 땅에는 전쟁이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가브리엘이 예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69일에와 마지막 한 일에의 그 간격 가운데 마지막 때까지 그게 쭉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 9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마지막 한 일에, 즉 이 7년의 시기가 시작되면 적 그리스도가 분명히 출현할 것이다 라고 가브리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대해서 지지난주에 읽어봤죠, 그렇죠?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 그때가 몇 장입니까? 7장입니까?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자, 적 그리스도는 큰 능력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여서 사람들의 경배를 받을 그런 가증한 인물이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성도는 고난을 당할 것이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만 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적 그리스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비참한 결말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로서 가브리엘 천사의 이런 일에 관한 설명이 이제 끝을 맺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세대 훨씬 이후에, 즉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한 예언을 들었던 것입니다. 장래일에 대하여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에는 죄의 모든 죄의 용서를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게 될 것이라는 이 장래의 희망으로 인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죄와 씨름을 해야 하고 악의 세력에 넘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이 다니엘 9장 후반부를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때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종결시킬 때까지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 그렇게 그 말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다, 그렇게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70일의 기간 중에 69일의 세월은 이미 지나갔어요. 이 기간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예언들이 참으로 놀랍게 적중했던 것을 우리는 지금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으로서 자신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가 결국 마무리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모든 수고와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런 크나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남은 일해의 7년의 이 기간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언제 이 7년의 세월이, 이 7년의 기간이 시작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안다고 그러면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아무도 모릅니다. 이 마지막 7년은 성도들에게는 크나큰 고난의 기간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오실 때까지 영적인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